저는 천란이고요. 무술, 무술이고, 괴감도 무술이고, 또 어디도 무술이고, 신도 애매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섞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사회죠. 이게 뭔데? 예? 몰라요. 아니, 신뢰대는 이 무술, 이게 합이잖아요. 자, 12세살을 합니다. 인간이 12세살. 자, 겁살. 겁살하고 망신살. 망신살은요, 겁살 하나만 알면 망신살을 알 수 있고, 망신살 하나만 알면 급살을 알 수 있어요. 자, 급살. 사회축칭은? 인묘지능. 급살, 망신살은 이거는 왜 해당되면 인신사회에 해당됩니다, 항상. 자원 외유 지수충이 없어요. 무슨 사회? 사회 출생은 왕지의 바로 앞에, 왕지 바로 앞에 근로위 신금이야. 아니, 신금. 아니, 이모. 그러니까, 사, 유금의 예. 바로 앞에가 신금이잖아요, 그죠? 네. 예? 신금하고 충을 하는 거야. 그게 망신살이라고? 자, 인이 있고, 이거를 잘, 그, 다른 데에서 하면 인만 있으면 망신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 원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삼명통해라는 원서가 있어요, 책. 인이 있고 병이 있어야 돼. 명통이랑 이 책이 한 800페이지 됩니다. 아주, 그, 저, 우리 옛날 그 사전 종이 있죠. 그런 좀 얇은 책인데 이만한 게 있어요. 하도 내가 그 책 두고 가지고 듣고 내가 허벅지가 아파가지고 책을 다섯 권을 쪼개버렸어. 쪼개가지고 들고 다닐 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인중 병화가, 예? 급살이다. 자, 인중에는 병화가 있어, 항상. 있어요. 기장관에 병화가 있잖아요. 중기도 있잖아요. 예. 무병과. 무병과. 중기로 있는데. 그럼 인만 있으면 되지. 왜 인중 병화가 급살이 되냐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그걸, 저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저게 과연 무슨 말일까? 미치는 거야. 어디 뭐 다른 데는 다 그냥 인만 한글로 된 책, 한글로 돼 있는 책에는 그냥 무조건 이 급살은 인목이 사회축생은 인이 급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인중 병화가 급살이라는 말은 그냥 인이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야 이게 급살이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네. 뭐? 아, 다시 한 번. 지지의 인목이 있고, 지지의 인목. 사주축생이 지지의 인목이 있고, 천간에 예. 병화가 있을 때 겁살이 작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사주축생이 인목만 있으면 겁살 아니에요. 천간에 병화가 있어야 돼. 병만 왜 있어야 됐대? 사주에, 자기 사주에. 네. 그러니까 그 병화는 뭐 어디에 있든 천간 아무 데나 천간 아무 데나 천간 아무 데나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취향관이요. 뭐
연월 뭐 네? 일시 따지지 않고. 예. 사주 네 군데 이게 대운까지 포함해요. 대운까지. 항상 제가 대운은 사주 일부야. 대운이 지나 대운이라고는 현재 내가 나이에 맞는 대운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살인데 십 몇 살, 열 몇 살에 인대운이 있다. 그럼 내 사주에 급살이 있는 게 아니고 열 몇 살 때 급살이 지나간 거야, 그거는. 이해가십니까? 항상 대운은 그 당시의 시간을 봐야 된단 말이지. 내가 지금 그에 해당되는, 그 대운에 해당될 때 자, 신자진생은 같은 원리로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 병화는 여기 금이잖아요, 그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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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자유주의 금이잖아요. 아, 이 병화는 얘를 극하네. 극한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극할 때. 이걸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아. 원리를 이해하면 돼. 그냥. 인목이 있고, 인목은 요거. 사막, 사유축 건국에 글록을 충하는, 글록을 충하는 게 급살인데, 충을 땅 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병화가 이걸 또 다시 제압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같은 논리로 볼까요? 자, 해가, 여기서 이제 해를 충하는 게 뭐예요? 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글록에, 신자진생 수의 글록이면, 네? 사가 있고, 그죠? 그럼 뭐, 수를 극하는, 이 수를 극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가 있고, 천간에 무토가. 무토가 있고? 네. 수니까 토도 쎄갖고, 얘가 수니까 얘가 토가 극하는구나. 이게 급살. 자, 인호술. 자, 인호술생은 해가 있고 해가 있고 임이 있어야지. 임. 해? 양간이 중간에 임이 있어야? 네, 양간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해명이생은 신이 있고. 예. 병이 있어야죠. 목이니까 궁금 못하고. 이게 천간이 들어가야 돼, 천간. 천간이. 네. 천간에? 네. 천간에. 경금. 경금이 있으면 완전한 급사이다. 나 급사입니다. 신이 있고. 자, 그래서 급사는 모두 인신사에 해당이 되고 이 또한 사마고행의 절지에도 해당됩니다. 절지. 네? 금의 절지가 인목이에요. 수의 절지가 사왕고. 네? 화의 절지가 해수고. 네? 12음성으로. 자, 해묘미 목의 절지가 신금이다. 네. 이거예요. 이 절지에 해당돼. 절지에 해당 인신사회가 절지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이 해당 삼합을 극하는. 극하는. 네? 천간에 그게 있어야 작용한다. 자, 12신살 앞으로 나오는데 그럼 일간에 해당될 때 어떠냐? 일간이. 일간. 네. 자, 사회출신인데 내 사주가, 내 사주에 인목이 있고 내가 병화일간이야. 그러면 할까요?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왜? 겁살, 일간인데. 겁살이잖아요. 거기 그 공식대로 하면은 어디에 있든. 일간이 병화에 해당이 돼도. 네. 12신살, 승살은 일간도 사주의 한 구성원이야. 연재 기준이다. 일간도 사주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다 작용해.
그러니까 사회축생, 사회축 연애, 연애 사회축생이 있잖아요. 사회축생인데 네, 내가 경금일관이야. 아, 경금 병화일관인데 이제 임목이 있어요. 네. 그럼 인이 있고 병화가 있을 때 급사를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사주가 일간이 병화라도 이거 작용한다, 이거 급사를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일간이, 일간이 해당돼도, 일간이 해당돼. 자, 급살은, 이게, 급탈할 급자거든? 첫째는 돈이 나갈 수 밖에 없어. 급살만 썼다 올리기. 예, 예, 급살일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뭐 급살만 죽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관 있잖아요. 정관이 예. 합거되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안 좋아. 재물 손실, 질병, 사고, 하여튼 일 터지면 돈은 안 나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돼요. 그쵸? 내가 몸을 다쳐도 돈 나가. 또 뭐 투자 잘못해도 돈 나가. 에? 몸이 아파도 돈 나가. 이 급살이 사주 원곡에 있는 사람은 평생 조심해야 돼. 투자, 투기,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주 원곡에 없고 운에서 만들었다. 운에서. 그럼 그 시간만 조심하면 돼. 그 대운에서 만들 때는 그 타이밍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삼화관은 오행은 극하는 오행이 급살이라고 했어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살은 인생의 재앙이 극심한데 명리가 허탈하고 명성이나 뭐 이런 게 다 허탈해요. 그 다음에 가업을 잊지 못하고 이런 사주들은 부모가 물려준 가업 또 손재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무너지면 처자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특히 남자일 경우에요. 남자일 경우에. 남자일 경우 급살이 뭐요? 재성을, 재성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흥왕에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흥왕에 작용 화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치가 심해. 사치가 심한 게 결국 손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그, 저한테 상담을 온 사람인데, 마누라가 막, 쇼핑 중독 있잖아, 쇼핑 중독. 그래가지고 이혼, 막,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혼했대. 쇼핑 중독. 여자들 이거 뭐, 사치 심하고, 쇼핑 중독 때문에 이거 환장해. 김구라 마누라는 뭐 보정을 쓰실 수 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김구라도 씨. 그것도 사치해. 김구라 마누라도. 사치. 자기 집도 하죠. 미친다. 정신 못 차려. 그냥 써댔기만. 지름신이야. 무조건 쓰댄다. 사치. 지름신이니까, 강림은. 그 성격이 혹도가 오래된 질병이 있거나, 형벌, 사고, 외상, 세금 추징. 이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 뭐, 이런 거, 비정상적인, 조금은 약간 투기성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돼. 그럼 거의 막 무조건 손재라고 보시면. 자, 그럼 망신살은 뭘까? 망신살. 자, 이 망신살은
흡사하고 춤을 하는데, 자, 사유추생이 이게 이제 급살이잖아요. 급살이면 이거 있는 이나무 총하는 게 신검이거든, 그죠? 자, 망신살은 3만원 500을, 그죠? 극하는 게 망신이고. 아니요, 급살이. 급살은 3만원 500을 극하는 게 망신이고. 급살이고. 망신은 그냥 사망원의 오행의 기운을 빼나가는 거예요. 설기시키는 거? 설기시키는 거. 그러면 신중, 뭐가 되겠어요? 실신상관이. 신중임수가 망신이다. 그렇죠? 망신이다. 그렇지, 금생수. 금생수 하니까. 양간만 해당돼, 이게? 네, 양간만. 이것도 역시 인신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인신사에. 자, 그 다음에 사중, 여기 신자진생은 해수가. 갑이 있어야 되는 망신인데, 해중, 해가 있고 천간에 갑목이 있어야 이게 망신. 쉽죠? 네. 응. 자, 인오술생은 해수와 합충을 하는 게 사화가 망신인데, 네. 사중 무토가, 무토가 망신. 망신. 자, 해묘미생은 신금하고 충을 하는 인목이 망신인데, 예? 네. 인중 뭐가 망신이냐? 병화가 망신이다. 병화가 망신이다. 목을 슬기시키는. 사마관은 오행을 슬기시키는 것이 망신. 사마관은 오행을 극하는 것이 급살. 이해가 안 됩니까? 최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듣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잊어버려서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원리를 알아야지. 이거 다 못해요, 이거 언제? 이거 맨날 사주볼 때마다 뭐 책 이쪽 찾아보고 저쪽 찾아보고 할 겁니까? 머리 속 지쳐야지. 머리 속에 이거 어떻게 들어가? 진짜 힘들어. 사마관은 오행이고, 12신사는 반드시 이거는 별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뭔 기준이다? 연지 기준이에요, 연지 기준. 예? 네? 예. 연지 기준. 12신사는 하늘이 별자리에서 온 거는 무조건 연지 기준이에요. 아까 전라살, 지망살 뭐 이런 거는 일지 기준도 되고, 일간 기준도 되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되지만, 자, 그러면 망신사라고 급사라고 하면 작용은 뭐예요? 작용 비슷해. 아까 얘기했던 망신살이 있어도 돈 나가, 세금 추징, 뭐 다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에? 그 밑에 설명해 놓은 게 그 말이에요. 망신사가 사망과 오행을 슬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설명해 놓은 그대로예요. 신자적인 해중 감목이 슬기하고, 해묘미는 인중 병화가 슬기하고, 인오술은 사중 무토가 설계하죠. 사유축은 신중 임수가 설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와 천간이 두 개가 조합을 하고 있어야 돼. 여기서 신금이 하나만 있다든 하면 안 되고, 신금이 지지에 있고 천간에 임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예. 네? 이때 작용하지, 그 외에는 작용 안 해. 또 역시 대운에서도 왔을 때 작용한다. 사주 원극에 아예 박혀 있는 사람들은 역시 투기, 투자 이런 거 하면 100% 손해받는 거 하면 안 돼. 이거 보니까는 전부 다 생지인데 갑에 병무인. 그게 인신사회라니까 다. 인신사회. 네네. 임신 이것도. 인신사회 다 해당돼요. 인신사회라구나. 이것도 사주 원국에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선생님? 투기,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면 안 돼. 도박. 도망가면 폐가 망신하는 거야. 그래서 간제구설, 교통사고, 세금추징, 감옥 가고, 질병 이런 걸로 나타나. 그 연지에 인신사회가 오면 안 좋아요. 연지에. 아니, 전체 글자 중에 글자 안에 연지가 이게
사육축생이. 사육축생이. 누가 다 해당돼, 이거에. 다 해당이 되네?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생 해당되면, 신자인생 중에 있고, 사가 있고, 무투가 있으면 이거는 급살. 급살. 해가 있고, 감봉이 있으면 이거는 망신살이에요. 그럼. 다 해당이 되네, 이제. 아, 이거 내가 찾아왔네. 아이고, 망신살. 그럼 망신살 있는 사람 있어요? 망신살이 뻗쳤네. 전 망신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겁살이에요. 겁살? 네, 겁살 맞았어요. 겁살? 겁살 맞았어요. 그거나 그거나 하고 싶어. 겁살해도 운 좋을 때는 괜찮아. 겁살 있어도 운 좋을 때는 돈 들어와. 겁살도 이제 투기 이런 걸 잘못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걸로 골치가 아파. 그렇죠. 예? 그 당시 운 좋을 때는 돈이 들어오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운이 싹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때 이게 작용한다니까. 자기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막 골머리가 아프고 말이야. 이게 막, 예? 참. 자, 이 감옥이 이런 뜻어. 자, 신자진생은 네? 해가 있고 해가 있고 갑이 있을 때. 예, 네. 감옥이 이거 두 개나 떴어. 네. 망신이 대단히 강한 거 이거. 네. 또 기회적이라서 또 천라지망도 있다가 천라다 천라 일주 천라다 일주 천라 병 무하고 기일주가 수라고 해 있으면은 한 글자만 아, 있어도 좋겠다. 그래. 그런데 무슨 얘기야 이거? 네? 결국은 어떻게 돼? 또 해가지고 정제격 정제격인데요. 정제격. 진수 충격 어른 대부. 아니에요, 네. 선생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보여줘. 예.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6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 4번에 해당되잖아. 아니, 일관은 돼. 일관은 또 안 되잖아. 일관은 그걸 잘못하는 게 어딨어. 정관격이잖아요. 정관격.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에 네. 재성을 용신하는 거예요. 네. 효과 성격이겠지. 그렇죠. 임수를 써먹어야 되니까 정관격에 재성을 용신. 일관이 너무 약해. 그러네요. 여기 하나도 근이 없어. 진을 여기 하나 있다. 진토에 통을 하긴 해도 일간이 너무 약해. 결국 이걸 갖다가 이런 사주가 이게 자매강강이거든. 알았다는 말이지. 예? 남자 하나나 두고 이게 이거하고 하겠어. 이거하고 하겠어. 남편이 바람 아니고 어떻게 된 거야? 자매강강? 저번에 자매강강을 뭐라 그러셨는데 자매강사도는 결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결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남편이 있는 여자를 유부남을 사랑하게 돼가지고 유부남과 살림을 살겠다든가 결국 내 게 안 됐는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지. 헛다리 짚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안 돼. 더
신약이 그냥 제대로 팍 들고 가. 이분은 망신살이 강한 거 보니까 유부남하고 결혼했나 보다. 여자라면 망신이 강하니까. 나 혼자서 소설을 써 가지. 이 사람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인데 내 이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학력 뭐 학력 위주 올려가지고 대단히 좀 하면 그랬던 사람. 미술 무슨 그 관장했던 여자잖아. 그 저기 저랑 유부남이었잖아요. 그 저기 사랑하는 그 유부남이었어요. 그 남자 그 맞잖아. 유부남이야. 망신다는 게 망신이야. 야 이제 뭐 말을 갖다 다 맞추니까 다 맞아야지. 학력 위주 해가지고 뭐 찍어 가지고 대학 교수하다가 잘리고 뭐. 그래. 또 자매가 지금 뭐 조용남이하고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요? 그래? 감옥 갔다 왔지. 감옥 갔다 왔어. 감옥 갔는데 빨리 나왔어요. 그걸 왜 그럴까요? 신정원인가 보다. 예? 신정원인가 그 여자. 얘가 신정원인가 보다 진짜. 감옥 갔다가 빨리 온 이유가 뭐 거의. 감옥 거기 갔는데 그냥 금방 얼마 안 있다가 나왔어. 왜냐 이 천을 이미 있어. 천을기인이 자수가 천을. 선생님 어떻게 자수가 천을기인이에요? 을기 자신. 아, 자수. 을하고 기는 자하고 신이니까 자가 여기 천을기예요. 아 을기 자신을 까먹었다. 저한테 그냥 맞자는 겁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한번 이제 맞자는 되겠지? 암기했던 게 막 생각이 안 나니까 아 을기 자신이니까 자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천을기인이구나. 천을귀인이 두 개나 되네요? 천을귀인 하나 있을 때 제일 좋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사주가 이제 여기 이게 경기되고 있다가, 그죠? 이게 경기되고 있다가, 을을 내어놓으면 바로 재생살 되고요. 감목이 네? 아무리 두 개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서 을 보고 오잖아? 그럼 이거 그냥 재생살이야. 이때는 기억이 평강경으로 바뀌거든? 을목이 오면? 그러네요. 정관이 평강으로 정관이 평강으로 돌변하는 거야, 이거.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시작한데, 을경 맞다, 골로 가. 남자 사주에 이런 경우도 결혼하기 좀 힘들거나 또 그다음 비정상적인 그런 건데 남자 사주에 있잖아요 이 토일간이 예? 옆에 임수가 양쪽으로 딱 있다. 이거 다 투합, 투합입니다. 이것도 결혼하는 건데 이게 이거 아 그거는 무토일간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옆에 개수가 있어 둘 다 남자 때문에 합을 못하는. 그럼 얘가 지금 이거 합을 하겠어 이거 합을 하겠어 이런 사람도 결혼하기 힘들다니까. 양쪽에서 못하게 있었어. 예전에 있었죠 차 선생님 그 저기 예? 경찰한다는 그 누가 뭔가. 이런 경우는 이 고민을 하게 돼. 고민하고 범민하게 만들어요. 이 여자하고 해야 될까? 저희가 하다 시간도 흘러가고.